사랑 친구들, 오늘 배울 내용은 41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해요.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다 함께 렛츠 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역대상 16장 36절 말씀.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친구들, 이렇게 우승 소감을 발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니?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사람이 나와. 어떤 이야기일지 성경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 하나님의 언약 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무 신나 보이지?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은 다윗과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예배를 드렸어.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아멘으로 마치면 된다. 나를 따라해보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의 마지막에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라는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요 하며 아멘 하는 거고요. 맞아 맞아. 그런데 주기도문을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해야 할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좋아 좋아. 친구들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하길 바래.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 첫 번째 퀴즈, 언약궤를 다시 찾게 되자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의 이름을 높이며 땡땡 했어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찬양입니다. 두 번째 퀴즈, 아멘의 뜻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요 라는 뜻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세 번째 퀴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모두 모두 참 잘했어요. 샬롬!